여러분, 양평구로의 이성호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양평을 향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치는 해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정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입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정책 개발을 하고자 양평군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건 사업과 현안 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과 양평 비전 2025 장기 발전 계획을 융합시켜 더 뉴 미래 비전 로드맵을 완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포럼을 실시해 건강한 양평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청렴성,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 정례 브리핑, 주요 군정 보고, 부정부패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협력과 소통으로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 국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 주요 저개발 지역에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 재성 사업과 역세권의 전략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일터, 취업 및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와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역량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화폐 발행으로 골목 상권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젊은 상인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여 젊은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서민층 및 노인가구 가스 시설 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특구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 및 로컬 푸드 활성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양성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을 이끌어갈 유능한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양변대교 확장, 강산 강화 국지도 확보장, 양평여주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른 지방 상수도를 증설하여 급수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안전은 도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전국 최고 통합 안전망 구축과 안전 거점 공간 확충 및 치안 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한 도시 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확충, 관리,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제고, 양평소방서 119 구조대 연계 활동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힐링센터 순축을 통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사업 통합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산대책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 2022년까지 공교육,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정문제 토탈케어 행복플러스센터를 건립, 다문화가정, 결성가정, 사회지원 시스템을 확장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이 함께하는 질 높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양평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생애 단계별 학습 프로젝트, 취약계층 맞춤 교육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과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지정을 통해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1인 1체, 1인 1특기 지원, 중고생 대상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모든 학생에게 기여와 희망을 주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양평은 의향의 부장으로 의병 활동이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지속되었던 자랑스러운 부장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양평의 역사 발굴과 현대사 기념관 건립으로 양평을 통한 대한민국의 격동의 현대사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계한 지역문화예술인의 지도자 활동 활용, 어르신 인문화 아카데미 운영, 청년예술인 전시회 지원으로 작품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머무는 생태 여행의 메카인 장점을 살려 환경은 보존하고 소득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물머리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단계적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농법합 사업을 추진하여 소주 분배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은 본 예산은 6,369억 원이고 금년도 대비 8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749억 원이 증액된 5,222억 원으로 편성하여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교육 분야 148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39억 원, 문화관광 분야 3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2억 원 등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12만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